안녕하십니까. 전산회계 2급 이론편 섹션 1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회계를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해서 가장 알맞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 그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뜻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여 얻어진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회계의 뜻인데요. 보통 회계라고 그러면 그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자, 물건을 사고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산에 변화가 생기겠죠.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거 재산의 증감 변화를 누구나 봐도 알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일정한 원리라고 그러고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유용한 회계 정보라고 합니다. 이 유용한 회계 정보를 이해 관계자,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 보통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보고하고요. 그 외에 신문으로 공시하거나 또는 이해 관계자가 알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 관계자라 하면 경영자, 출자자, 채권자, 종업원, 정부, 거래처, 고객이 되겠습니다. 경영자는 경영 활동을 한 내용을 알기 쉽게 기록, 계산, 정리해서 얻어진 정보이므로 경영 방침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투자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쭉 내려가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달하는 과정이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를 보고 회계에서는 그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 과세해야 될 금액, 조세 정책을 확립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종업원들은 우리 회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회계로 기록한 것들은 우리 회사가 지금 경영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협상이라든가 급여 지급 능력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계의 목적을 보도록 하죠. 회계의 뜻이 회사가 장사한 내역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 계산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회계의 목적도 그거하고 흡사하게 되는 거죠. 회계의 목적은 그 거래를 기록한 걸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게 회계라고 그랬으므로 그 회사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죠, 이런 걸. 그 다음에 경영자의 경영 방침과 경영 계획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 관계자, 그 다음에 정부한테 과세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어요. 즉, 회계의 목적은 회계의 뜻과 부합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죠. 회계 종류를 보면요. 일단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는요, 기업 외부 이해 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회계는 거래가 발생된 것만 기록한 회계입니다. 거래가 발생된 것. 거래가 발생된 것도 어렵다. 물건 사고 산, 판 것. 거래가 발생된 것만 기록하니까 그 내용은 믿을 만해요.
예,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외부로 보고하는 거죠. 외부로. 외부의 관계자에게. 처음에 회계가 발생했을 때 거래 발생된 것만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회계의 시작은 재무회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하면은요, 예, 재무회계를 말합니다. 예, 재무회계의 정의가 회계의 뜻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예, 재무회계 중에서 가장 기초 부분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 기초 부분을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기초 부분을 일반적으로 회계 원리라고 그러고, 전산회계 2급의 회계는 회계 원리 수준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가장 기초되는, 재무회계에서 가장 기초되는 부분은 우리가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회계는 재무회계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재무회계에서 시작된 회계가 다음으로 관리회계, 온가회계 쪽으로 이제 넓혀가게 되는데 영역을 관리회계라 하면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인 경영자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내용이 어렵다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산, 계획을 세우거나 집행을 하거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과 관계되는 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관리 회계가 나온 건 아니고요.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회사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온 회계는 재무 회계고요. 관리 회계는 그 뒤에 나왔는데 회사가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일정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고 팔다 보면 필요 없는 물건을 사올 수도 있고 팔지 말아야 되는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즉, 중복되는 거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 이제 올해 물건 팔릴 게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관리회계는 일단 처음 입장에서 보면 회사 처음에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관리회계는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일단은 많이 팔아서 회사 규모가 커지게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커지면 관리회계를 통해서 좀더 회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전산회계 2급에서는 관리회계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3번의 온가회계는요, 주로 제조업자하고 건설업자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업자는 이제 물건을 제조하는 거죠. 제조할 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그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회계가 온가회계입니다. 건설업자는 건물 지을 때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 그걸 계산하는 회계가 온가회계입니다. 그래서 온가회계는 제조원가, 건설원가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제조업자하고 건설업자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게 얼마고 건물 짓는 데 얼마인지 그 원가를 확인해야지 거기에다 마진을 붙여서 팔수 있기 때문에 원가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회사가 도매 소매업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급수별로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산회계 2급은 도매 소매업종으로 한정해서 하고요, 개인기업으로 한정해서 공부를 합니다. 전산회계 1급은 이제 제조업, 도매, 소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도 법인으로. 전산회계 1급을 하든 2급을 하든 건설 쪽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조, 도매, 소매만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업종이 분포되어 있는 도매, 소매, 제조를 자격증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제품 만드는데 공장이 없으니까 2급이 도매 소매만 하므로 제품 만드는데 들어간 돈 계산하는 그런 온가회계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가회계가 그런 분류다라고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세무회계는 이제 세무신고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전산 세무과정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무를 하기 위해서 회계 공부부터 해야 돼요.
회계를 간단하게 말하면 거래가 발생된 것을 장부에 적어서 보고서로 만드는 거고, 세부는 그 장부에 있는 것 중에서 세부 신고해야 되는 것만 골라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세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전산회계 입국 과정에서 공부할 거는 재무회계를 하게 된다. 이거요. 이거 딱 하나만 하는 거고. 재무회계에도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 부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은 이제 부귀하고 회계의 정의인데요. 네, 부귀란 뜻을 알면은 뭐 별거 아닙니다. 부귀는 약자입니다. 장부에 기입하다의 그 부자고요. 그다음 기자를 갖다가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귀가 되겠죠. 예, 회계에서는 거래가 발생되면 예, 장부에 쓰는 겁니다. 전산 회계를 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이제 장부에 쓰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 장부에 그 쓰는 행위, 거래가 발생되면 그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이제 부기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할 때 마음대로 기록하는 건 아니죠.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회계는 뭐냐? 그 장부에 기록한 것을 이해 관계자가 쉽게 식별, 쉽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금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측정, 그 다음에 전달하는 과정까지 쉽게 식별하고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과정까지를 회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한 그 부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이해 관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는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기법이고 회계 일부분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와서는 굳이 부기하고 회계를 굳이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도 공부를 할 때는 이두 개의 개념을 각각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부기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기가 장부에 기록하는 거고, 그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 복식 부기, 그 다음에 그 기록하는 내용물에 따라서 예, 영리 부기, 비영리 부기로 나눕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예, 복식 부기, 그 다음에 영리 부기 하는 거예요. 그 내용물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거래를 기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방법에는 이제 단식과 복식이 있는데, 복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단식과 복식은 뭐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단식 부기를 읽어보면, 부기가 장부에 기입하는 거니까, 일정을 올려 원칙 없이 상식적으로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불완전한 부기다라고 되어 있죠? 단식 부기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먹을 쌀을 사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쌀. 10만원어치 사왔다, 10만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죠? 본인이 쌀 썼고, 10만원 썼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쌀을 무슨 목적으로 샀는지를 모르죠. 산 사람은 알겠지만, 직원이 먹을 쌀인지, 아니면 기부할 쌀인지, 거래처에 줄 쌀인지, 판매용 쌀인지, 이런 거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 다음에 금액을 이렇게 10만 원 이제 써놓게 되면 이게 현금으로 사온 건지 외상으로 사온 건지 이런 걸또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쓴 사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리 원칙이 없는 거죠. 안 쓰는 것보다는 낫죠, 당연히. 아예 안 쓰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이걸 외부로 보고하거나 그럴 때는 또는 이걸 쓴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이걸 당연히 학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식 부기는 뭐냐면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재화의 증감 변화나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완전한 부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용. 그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가로에 있는 거는 이 복식 부기를 개발한 사람 이름입니다. 루카 파츄올리가 1494년에 개발한 방법이죠.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적기 때문에 이 일정한 원리 원칙 우리가 공부할 때는 회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화의 증감 변화나 손익 발생을 이제 기록하는 건데 이 복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단식 복식할 때이 단식은 뭐 밥을 끊는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한번 그렉한다는 거, 한 번. 금액을 한번 기록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식 부기는 금액을, 예, 두 곳에다 기록한다. 이런 거예요. 금액을 이게 두번 쓰는 거예요. 두 곳에다 기록하기 때문에. 복식 부기 장부들을 보면요. 금액을 쓰는 자리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 복식 부기 장부에서 금액 쓰는 왼쪽 자리를 좌변, 오른쪽 자리를 대변이라고 합니다. 예,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두번 쓰도록 하고 있어요.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쌀을 사왔다. 직원이 먹을 쌀이다라고 그런다면,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쓰기 때문에, 그 장부 중에서 직원이 먹을 쌀은,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먹을 쌀은 그 기준을 따라 보면,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이 있어요. 복리후생비라는 장부를 꺼내가지고, 10만원어치 쌀을 샀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장부에 적용란에, 내용란에다가 쌀 쓰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차변에다가 10만원 했어요. 그리고 그거 현금 주고 사왔다라고 그러면은 또 현금 즉 복리후생비 여기는 쌀 10만 원큼만 쓰겠지만 이거는 이름을 쌀을 복리후생비 이렇게 바꾸고 기준에 따라서 원리 원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밝혀요 단식복이라면 쌀 10만 원 현금인지 외상인지 모르지만 이거 현금 주고 사왔다 그러면 복식복이 현금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외상과 관계된 이름을 쓰거든요 만약 현금 주고 사왔다면 현금 장부를 꺼내가지고 거기 금액 쓰는 자리 두 자리 중에서 예, 오른쪽 자리 대변에다 10만 원 씁니다. 그래서 차변에 금액 한번 쓰고 대변에 한번 써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금액을 쓰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차변에 금액이 잘못되면 대변에 금액도 똑같은 금액을 썼기 때문에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그래요. 단식 부기는 금액을 한 번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단식이잖아요. 금액을 쓰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이게 한번 쓴다라는 말은 금액을 쓰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금액을 만약에 10만 원을 한 곳에 써놨는데 이렇게 10만 원을 100,000 쓰면 되는데, 뭐로 이렇게 써놨다면, 이게 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동그라미 하나가 빠지면. 이런 걸 점검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합니다. 우리가 배울 복식 부기에 따라서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물은,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물은 이제 비영리단체 거 거래 적는 게 아니고 영리단체 거 적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는 걸 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단체의 뭐 복지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재단이라든가, 관청이라든가, 이러한 비영리 목적으로 생긴 그 단체의 거래를 기록하는 건 학습하지 않아요. 주로 비영리단체들은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단식부기를 많이 사용하고, 일정한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기준이 없으므로, 조금씩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회계처리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결국에는 비영리단체도,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복식부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6번 보겠습니다. 회계 단위 및 회계 연도, 회계 기간. 지금까지 내용 1번부터 6번 중에서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6번 부분은 예, 암기가 필요해요. 그럼 제 섹션 1에서는요, 6번을 좀 암기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잘 듣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려면 생각해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회계 공부하려면 예. 회사는 물건을 사고 팔겠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 처음에 회계하고 관계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즉 거래를 발생시키는 회사가 필요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회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라고 그래요. 이를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회사 규모가 크면 본점 있고 지점 있겠죠? 그 다음에 본사도 있고 공장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 다 각각 따로따로 회계 처리하는데 거래가 발생되면 회계 처리 따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일단 회계 단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계를 하려면 회계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즉 회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그 기록 계산을 하려면요. 거래 발생된 걸 기록 계산하려면 이제 시간적 범위가 필요해요. 시간적 범위라면 기록 계산을 위한 기록 계산을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래가 발생된 것을 기록하기 위한 기간을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 합니다.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 처음 들은 사람은 거래를 기록한 기간은 회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가로 있는 걸잘 보세요. 거래를 기록하는 거는 회사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하는 건데, 우리나라 상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부에다가 물건 사고 파는 거는 계속 적는 것이지만, 이 말이 뭐냐면 거래는 1년 초과해서 기록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매년 1년씩 그 거래를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절차 중에 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회계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은 1년이고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해 나가니까 어떤 개념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면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해서 이제 잡게 됩니다. 그럼 그 1월 1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회계 기간의 그 기점이다. 첫날이라고 해서 기초라고 그래요. 첫날, 기초. 일반적으로 기초면 1월 1일을 말하고요. 거래를 기록하는 마지막 날은 기말입니다. 여기서 사업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거래를 1년치를 먼저 적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기간이 이제 성립되다 보니까, 기간이 성립하다 보니까 올해를 뭐라고 하냐면 단기라고 그래요. 그럼 작년에도 거래는 계속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1년 단위로 끊어야 되니까 작년을 이제 정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니까 내년을 후기라고 말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이게 정기 썼다고 뒤에 후기 쓰면은 회사가 끝났다는 말이니까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해 가야 되는 것이므로 더 좋은 용어를 쓰게 되죠. 차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런 용어가 나온 근거를 말하면 이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1년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정보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정보를 보는 사람은 회사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은데 그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기간을 무한정 놔두면 그 회사가 사업을 접을 때까지 놔두면 이 회사 사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정보를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국가 입장에서도 회사가 사업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이 거래 기간에 그 기간 그 일정을 잡아주지 않으면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기간을 잡아주지 않으면 회사는 계속 기록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에 세금 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록해라 이렇게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성적표 있죠, 성적표. 성적표를 만약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다닌다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 6학년이 초등학교 끝이잖아요. 그때 딱 성적표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6년치를. 근데 그걸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그걸 용납을 하겠어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보고 잘못되면 이렇게 얘를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도도 해야 되므로. 그래서 이런 기준이 이제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기간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잡는 거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3월 1일부터 개업했다 그러면 다음 년도 차기 2월 28일까지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끊으면은 이렇게 1년 되게 하면은 각종 신고하거나 세무 신고하거나 그다음에 결산해서 이제 외부 사람들한테 보지도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업을 3월 1일로 했다 해도 이게 3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해서 끊어버립니다. 결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1년 내에는 언제든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래 기록한 내용물을 갖다가 보고서로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이 회계 기간을 제1기라고 합니다.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1년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거죠. 다음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갈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는 이제 뭐라는 말을 쓸수 있냐면, 제2기라는 말을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기, 2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 1기, 2기를 회사의 나이다, 이렇게, 회사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래를 기록하는 내용 중에서, 거래는 이제, 기록을 하는 거는 다음 단원 가면 또 계속 배우게 되는데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화가 생기면 거래라고 그러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에 쓰고 남은 잔액이 있을 때
다음 연도로 넘기도록 돼 있어요. 작년께 쓰고 남은 게 올해로 넘어오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작년께 넘어왔다. 그래서 정기이율이라고 그러고요. 올해 사업을 하고 남은 자산, 부채 또 자본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기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연도로 넘긴다. 그래서 차기이율이라고 그럽니다. 회계 장부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 장부를 보면 맨 위에가 정기이율로 시작되고요, 맨 마지막이 차기이율로 끝나요. 그래서 이런 정기이율, 차기이율의 개념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기초, 기말, 그 다음에 정기, 단기, 차기, 그 다음에 정기이율, 차기이율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그 기간,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을 좀 이렇게 써놨어요. 회계 책에 보면 거래 기록 계산을 위한,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을 기록 계산을 위한 시간적 범위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회계연도라 한다는 거, 이 회계연도의 정의를 좀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회계연도, 회계기간 같은 말이고, 이 단어를 계속 머릿속으로 숙지하시면서 암기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중에는 회계의 뜻,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이 복식부리라는 말, 우리 복식부기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회계의 종류 중에서 재무회계 기초 부분, 회계 원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금 했던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